정답! 디셈버. 예! 알긴 너무 쉽지. 정답! 기주자, 한번 안아주고 오자. 당신은 시내에서 자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밖은 안 어울려요. 실내에서 주무세요. 당신은 실내에서 자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 한 문제. 자, 문제 빨리 내겠습니다. 겨울에 이것이 많으면 볼이 풍요해야 된다. 정신!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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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태구야! 이것이 많으면? 힌트 주지 마세요. 힌트 주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힌트 주지 마세요. 태구야! 우리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아무도 움직이지 마! 겨울에 이것이 많으면? 진짜 그것이 많으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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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아이, 눈은 아니다. 정답! 우와! 필라테스 맞추고 뭐하냐? 오늘 못 맞추고. 주말 아니야? 신영이랑 교대에서 타는 거야. 지금 신영 만신창이가 되셨는데요? 신영 만신창이가 되셨는데요? 어떻게 해? 그냥 안에서 자면 안 되나요?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이거 한 문제만. 월요일의 소리지. 자.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오늘. 이런 거 없나? 피가 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PD님. 야, 이거 어디? 아, 보이네? 언니가 따뜻하니까. 와, 오늘 되게 열악한데, 조건. 비가 그치질 않네. 야, 이것도 어디를 떠도 우리가 가는 것인가? 원래 숙소가 여기였는데요. 야외치실 장소가 물이 차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옮겼어요. 아, 이거 찍었구나. 아이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물이 안 빠지는 곳이구나.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감독님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야, 이게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밖에서 재우겠다는 제작진의 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와. 이야. 정말. 1박 2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와, 형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 와, 진짜 이거 내가 본 1박 2일 사상 최악이야. 아니다. 최고 아니야? 최고. 최악이지. 1박 2일 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지 뭐. 아, 그럼요, 형. 종신이 형 오늘 진짜 1박 2일 다 하고 가시네. 큰 거 얻어 가시는 겁니다. 믹스에. 아, 야이치까지 오늘 제대로 체험했어? 오히려 상희 형님도 크게 뭐가 나쁜 건 없었는데 다 안 좋은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피곤한 거 못해. 뭐지 지금? 오늘 하루 저기 음악하는 사람들 세 명이 와서 오늘은 제 세 명은 분명히 엇갈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저희 둘 쫓겨났어요. 걸린 것이 따뜻한 교실이었습니다. 야가잖아. 야가잖아. 아휴.